그렇다면 이 단기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그 대상자인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희 취재진이 직접 나가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청년 일자리 센터는 오전부터 구직자들로 빽빽합니다. 공기업,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정부의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제도에 대해 물었습니다. 우선 나온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그 시간보다는 이제 공부하는 시간에 좀 할애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거라고. 이런 일을 하러 이런 인턴을 하나 이런 딜레마 같은 고민에 빠지고 있다고. 긍정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일단은 근무를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경험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엔 대학 캠퍼스에서 민간기업 취업 스터디를 하고 있는 학생 5명에게 물었습니다. 하실 생각이 있는 분이 계신가요? 두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유는 역시 이른바 스펙 쌓기입니다. 채용 전환이 안 되더라도 다른 곳에서 일할 때 충분히 도움이 되는 경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 의견의 경우 경험은 물론 스펙에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제가 나중에 지원할 때 쓸 수 있는 또 스토리가 부족해서. 애초에 스펙을 위한 목적의 정책이라면은 저는 이게 좀 국가 입장에서 옳은 방향인지는 조금. 취재진이 만난 많은 청년들은 당장 급한 생활비 마련이나 스펙 쌓기를 위한 단기 일자리보다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